네.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 가건 100원대는 갈 수 있는데 저는 13성문을 찍어야 하니까 여기서 대남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범용사에 도착했습니다. 고고고. 네, 오늘 꽤 덥네. 와, 어마어마하죠? 여기 등산로 표시 있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드디어 가사 당안문 도착. 저번에 여기서 그냥 바로 하산했죠. 아, 오늘은 인증을 나이스하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현우치가 가사 당안문이고요. 저는 용출봉 가서 용열봉 가서 중취봉 가서 나월봉 가고 문수봉까지 가겠습니다. 성벽을 타고 여기 보이는 용출봉으로 가겠습니다. 오, 시원해. 역시 능선은 능선이구만. 의상봉, 원효봉, 백군대. 아, 진짜 멋져. 그냥 구름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용출봉에 왔습니다. 유튜버시나 뭐? 아니요. 그래서 이야, 관산 호랭이. 호랭아 어디 가니? 밥 없다 얘. 호랭아. 와. 어디지? 잠깐만. 헷갈리네. 그쪽 도봉산인가? 우와. 호랭아. 일로와. 호랭아. 뿔도 또 먹고 있어. 용출봉에 도착했고요. 이제. 아마 여기가 용혈봉이지 않을까? 용혈봉에서 저쪽이 여기 와 여기가 증치봉 같은데요. 여기서 또 인증을 하고 대성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 너무 멋져요. 와. 어디 볼까나. 여기는 뭔가. 아, 여기가 용혈봉이구나. 와. 드디어 용혈봉 도착. 581m. 현재 시각은 7시 반 정도 됐고요.
비가 왔었나 보네. 드디어 징치봉에 왔습니다. 징치봉 표지목을 아마 찾아도 없어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드디어 찾았거든요. 여기서 이 큰 바위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숨었네. 징치봉. 10분간 내려와서 부왕도왕문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간식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아 너무 힘드네. 알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현재 5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5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고요. 아까 나을봉을 지나쳤는데 따로 표지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을봉 지나치고 지금 나은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을봉은 인증지가 아니어서 그럼 한번 가볼까요? 또 경사가 여기 꽤나 또 높네요. 야, 날씨는 좋다. 날봉이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하나, 둘, 오. 아, 이거 올라갈 수가 없겠네요. 오, 뾰족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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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네, 저기가 의상봉 같고요. 여기가 용출봉 같고. 그렇네요. 여기가 나월봉. 자. 이쪽 보면. 멀리 비봉이 보이네요. 비봉 고 밑에 사모바이. 여기가 드디어 나한봉. 아이고 짜잔. 맞을 건가? 뭐가 있다. 아이고, 힘들어. 드디어 나 한 봉. 북한산 청수 동화문에 도착했습니다. 청수 동화문은
도화문을 통과해서 여기서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깜빡하고 그냥 갈 뻔했는데 아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거 요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원위치 하고 아까 블로그 여기서 찍었거든요. 인전 대나무 300m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청수 동화문에서 한 100m 나오니까 물수복이 나오네요. 올라가 볼까요? 돌 한 줄이 계단처럼 되어 있네요. 얼마나 뽀얗게 몇 줄 부가 나올까요? 오! 촛불바위. 지금은 10시 4분쯤 됐고요. 문수문에서 한 100m 정도 내려와서 여기 대남문에 도착했습니다. 대나무 현판이 보여야 되거든요. 대나무이 안 보이니까 그럼 쭉 와서 가지고 뒤돌아서면 여기 대나무. 대나무 인증을 마쳤고요. 원래 사찰을 인증하고 다시 올라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원하다. 바로 문수사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6km를 이동하였으며 4시간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떨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대성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현판에 대성문 써 있어야 되니까 통과해야 되겠죠? 통과해서 아, 왜 시원해. 우후. 성문 6개를 인증했고요. 앞으로 4개를 더하고 3개는 정상 100원대가 열리면 그때 다시 그거와 같이 3개를 더 인증하러 오겠습니다. 아, 오늘 힘들어서
새벽 근무 때 맨날 1시에 일났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하겠네요. 더 이상 잠이 솔솔 쏟아져가지고. 근데야. 드디어 보고문에 도착했습니다. 어휴, 여기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네요. 와, 대박. 여기 보고문은 짜잔. 성문 중에 제가 오늘 8번째 대동문에 도착했습니다. 시원하다. 여기는 좀 사람이 있네요. 북한산 시작봉에 도착했습니다. 아휴, 덥다, 더워. 좀 움츠름한데요, 좀. 시남봉에서 용암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용암문 200 미터. 북한산에서 13성문 중 9번째인 용암문에 왔습니다. 용암문까지 왔고, 그 이유는 백운대까지 갈 수 없으니까, 통제 구간이니까, 여기서 인증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 가는 길은 이렇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단단히 지키고 계시죠? 봐봐. 다시 되돌아가서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용암문에서 대동문 내려오기 전에 중간에 태구사 절이 있거든요. 깜빡이고 지나갈 뻔했어요. 여기 보면 태고사. 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이구, 또 올라가네.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
아프고. 현재 산행 시간은 6시간 정도 됐고요. 거리는, 총 거리는 현재까지 10km가 넘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바로 태고사가 있네요. 조용히 인증하고 가겠습니다. 중성 다 와서 모적사 이제 들려서 또 마지막 인증, 아 마지막은 아니구나. 아이고, 인증하고 내려와서 중성문을 인증하겠습니다. 어우 다리야. 여기도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모적사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도 길가에서 100m 정도면 절들이 있어가지고 오르기는 어렵진 않네요. 아이고 다리 아파. 와, 이런 데도 있었구나. 원효봉. 노적사에서 원효봉을 땡겨보겠습니다. 한 배, 세 배, 열 배, 우씨. 짠. 아, 드디어 중성문에 도착했습니다. 노적사에서 100m만 내려오면 중성문이 바로 있네요. 빰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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